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춤, 보통 없이 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저도 유학 갔다 온뒤 벌써, 국내 벌써 10년 차, 뭐, 영국만 10번 넘게 갔다 왔는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뭐 배우러 왔어? 룸바 배우러 왔다. 음악을 틀었어요. 룸바를 춥니다. 10초 정도 되니까 음악을 끄더라고. 그러더니 의자에 딱 앉아서 그 외국인 선생님이 룸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룸바 춤을 다시 또 음악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또 쳤는데 또 10초를 춤을 추고 음악을 끄더라고. 문정 선생님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그 순간에 머릿속에 새하얘지면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 제가 춤 경력이 그래도 2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년 정도 한국에서 춤을 추고 갔는데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딱첫 시간에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그 10년 동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어떤 선생님 같아요? 니콜 버틀러죠. 저의 첫 사부인. 예스.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가 막 흥분을 막 왜냐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새하얘지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을 못 참으니까 저를 딱 거울 앞으로 이렇게 문정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더니 하나하나 다 배우 알려줘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지금도 저도 느끼는 게 베이직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면 베이직을 그 힘으로 인해 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주문을 넣으면 금방금방 캐치가 되고 아 저거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데 베이직을 모르고 그냥 작품만 하고 또 스텝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스텝들이 되게 다 새로운 느낌이에요. 새로운 느낌이 이렇게 그만큼 저도 아픔을 느끼고 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다 누구나 고민이고 왜다 얘기가 틀리고 어렵고 근데 다 결국은 다잘 추라는 서로가 호흡이 맞춰진 상태에서 합이 맞춰지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예요. 남성의 텐션으로 가는 거 같잖아요. 여성이 잘 추는 거는 이 텐션 자체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 테크닉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손바닥을 다 피라고 해요. 원래 이 훅을 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다핀 상태에서 서로가 잡은 상태에서 서로가 할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갈고리가 걸려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특정 동작, 3R만이라든지 그런 동작에서는 걸려야지만 동작이 되는데, 뭐 방향을 갑자기 바꾼 거나 그런 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뭐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자기 거, 자기가 하면 됩니다. 미안해. 남자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그냥 해볼게. And two, three. And two, three, oh, and two, three, one, and two, three, one, okay? 예. 동작이 상관없이 그냥 된다. 자기 거 자기가 내 몸을 만들어가지고 원리들을 알게 되면 저 지금 원리 움직이는 거지 뭐 이거를 맨날 어떻게 연습을 하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춤을 다 복합시키니까 그게 다 내 몸이 된 거지 3R만은 따로 배우고 로프 스피닝 따로 배우고 처음에는 물론 다 따로 배우고 결국 배워보니까 다그 춤이 그 춤이는 느낌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케이? 예. 계속 수업을 할 때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레벨이 지금 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진짜 특별한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되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기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보고, 이게 비디오로, 유튜브로 이게 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지금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음 거. 로프 스피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스피닝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일단 직진을 하기 위해서 로프 스피닝 먼저 스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오케이, 먼저 발레 만나는 거 시작. And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1, 2, 3, 4, 1 마지막에 파트너한테 다가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한번 이용해서 스텝 한 번 끝. 오케이, 스텝 한 번 보겠습니다. 로프, 다트리, 스피닝, 한 바퀴를 돈다는 뜻이에요. 1, 2, 3, 알레마나 1, 2, 3, 4, 1 이제 기본적인 스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춤을 멋있게 만들어볼게요. 일단 로프 스피닝의 매력은 이걸 짰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파트너를 빨리 계속 오랫동안 보지 말라고. 오케이, 내가 미안 쌤을 봤다가 돌고 나서 오케이 우리 뭐 인형 쌤을 봤다가 여사님 봤다가 이게 볼 때마다 눈빛에서 새롭고 새로운 느낌들이 나야 돼. 그러니까 턴을 딱 동작을 했을 때 그 느낌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 마지막에 이 여자도 아닌데 결국은 내 남자 찾는 이 모습이 바로 로프 스피닝의 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빛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많이 돌아가는 동작은 직진으로에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직진으로에서 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런 스텝은 이제 어떻게 하냐? 사이드 스텝을 중간에 썩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거울 한번 볼게요. 왼발부터 포워드. 오케이? 오른발 직진이지만 사이드. 오케이? 또 웍! 또 사이드, 또 웍, 그 다음에 또 사이드. 오케이, 그 힘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돌아볼게요. 준비. 내가 왼쪽으로 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발은 직진으로 가지만 오케이, 사이드로 하는 거 많이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포워드, 또 사이드, 그 다음에 또 포워드, 그 다음에 또 사이드, 또 포워드, 그 다음에 또 사이드. 오케이,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몸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헤이즈 나눠서 준비. 킥 튜어를 한번 보면 킥 튜어 우리 어떻게 돼요? 2, 3, 직진, 보완 2, 3, 보완 2, 3, 보완 2, 2, 보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맞죠? 근데 되게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 스텝을 사이드로 한번 볼게. 시작! And 2, 3, 나를 말하면 사이드. 오케이, 포워드. 그 다음에 또 사이드, 또 포워드. 또 사이드, 포워드, 사이드. 그러면 동작이 더 큼직큼직하게 몸을 다 쓰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리도리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봤다가 한 곳을 볼 거면 좀 두 스텝 정도는 못 해요. 시작! 뭔가 미인이 가운데서 못 박혀요. 오케이? 제가 짐승이에요. 오케이? 사슴이에요. 꽃사슴이에요. 잠시만요. 그거 어때요? 누구? 이렇게 견장해서 이렇게 보셔야지. 잠시만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워크를 했을 때 방향이 도는 것이 우리 작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품에서는 워크를 하는 거, 이 포워드 워크에 대한 거는 직진을 우리가 배운 거지 방향이 틀어질 때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는 착으로 좀 어렵습니다. 맞긴 맞지만. 근데 만각을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진하면서 사이드로 워크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다 헤쳐나가면서 동작들을 멋있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 설명했어요. 그럼 로프 스피닝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다시 따라해볼게요.
그림으로 초롱초롱이 휴. 나 소년 모양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손도 내 엉덩이 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 돕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릎선 라인 맞죠? 앞으로 일단 직진 갈게요. 직진! 그 다음에 여기서 강에 들어서 사이드! 또 직진! 또 사이드! 또 직진! 마지막 파트너가 보니까 A 사선으로 등장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세인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러퍼 스피닝입니다. 알레마나 A 2 우리 1 2 3 오케이 같으면 여기서 약간 호흡이 어때요? 머무르고 있죠? 그 다음에 어깨를 살펴볼게요. 오케이 돌더를 해도 이게 되게 우아하게 돌아요. 지금같이 파트너한테 호흡으로 들고 오면 괜찮은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시작 4 1 오케이 노 스파이럴이죠? 약간 원 카운트를 완을 완 끊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and walk side side walk and side walk and whip. 오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있죠? 예. 그림이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이 파트너를 주변의 남자는 딱 기둥을 딱 만들어주고 여성은 그 안에서 잘게 잘게 계속 헤엄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춤이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보기에 되게 멋있지만 오히려 배우고 나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춤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쉽게 만드는 거지 어렵게 만드는 게 근데 우리가 놀라기 때문에 이게 한 동작이 되게 어렵게 되는데 지금까지 발바닥을 하면 비비는 것까지 우리가 느껴지 비벼주니까 다리가 가는구나. 비벼주니까 다리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져요. 오케이, 이어서 준비. 로프 스피닝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지금 막 불가를 시적도 다니고 있는데 오케이 마지막 발끝까지 상상하다가 오케이 정말 이 세심한 일이에요. 오케이 리아 쌤은 세심한 것만 네. 거의 끼시면 돼. 오케이 자 미니 주의 시작
이게 몸에 대한 바디에 대한 이 힘이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다리로 표현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리로 하게 되면 이게 이 투박하게 돼요. 근데 몸 뭐 위에 몸이 벌써 틀어진 상태에서 다리, 또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다리,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다리,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어깨, 다리, 몸에 대한 이 허리통에 있는 이 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